두 번째 일주일 갓생살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한 관계로 웃소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티플 때문에 일찍 가야 해서 피부만 하고 주차하게 학교를 갑니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주차 선동형. 화장품! 그걸로 했어. 우리가 빵 줬다. 편의점에서 산 거 1. 편의점 산 거 2. 얘는 이따 먹을 거고요. 언박싱. 어, 안 뜯기는데? 어, 됐다. 제발, 시나모롤, 마이멜로디, 쿠루미. 어? 왜? 뭐야? 아! 아! 캐럿기? 이렇게 4,500원을 날렸다. 나 줘. 이렇게 묶어 때리네. 너 줄게. 진짜? 너 캔디 4,500원어치 산 거네? 이 캔디는 4,500원입니다. 나 이거 받았어요. 양념밥. 얘는 뭘 먹는 거죠? 지금 맛있는 거. 인생이 다이어트야. 내 밥. 꿍이밥. 이건 어떻게 알아? 맛있는데 나도. 이렇게 한 게 이만 원. 혹시 다리 뜰려? 왜 떨어? 혹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또 여기가 난리가 돼서 치워야 합니다. 나는 신기라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라면이 됐다. 동생이 꾼 고기. 엄마 코스트코를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같이 짐 들러 지하주차장 가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동숲을 하고 있는데 약간 마을섬에 가서 땅을 다 판 뒤 이렇게 야자수만 심어주고 계속 기다리면 희귀 사슴벌레들 이런 애들이 나방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고 했는데 진짜 많이 나오고 진짜 많이 잡았어요. 지금 생물독감을 곤충을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뒤에가 이만큼이 남았어요. 지금 이 두 개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잡을 예정입니다. 샤워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머리를 말리고 과자를 좀 하다가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23시 59분, 11시 59분입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물 2리터도 끝.
안녕. 나는 채연이야. 만나서 반가워. 샤워를 끝내고 왔습니다. 이제 뭐 머리 말리고 기초하고 토익 공부하고 잘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뭔가 하고 싶다. 안과학적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지금은 12시 8분입니다. 이제 저는 자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물도 끝! 오늘의 밥과 영양제, 엄마가 사주신 오늘의 도시락. 맛있겠다. 저도 준비를 다 마치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해요. 가방도 엄청 무겁기도 하고 학교를 가보겠습니다. 처참한 현장. 웅이의 옷까지. 진짜 이게 뭐지? 신발? 너 찍어서 올려버릴 거야. 이거 비둘기 소리잖아. 고고고고고고. 아니야, 그 커플의 여자분이 너무 예쁘셨어. 진짜 인증. 가자, 시작. 빵빵 고밥빵 빵 초밥빵 빵 고밥빵 빵. 지금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너무 늦게 끝났어. 일단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샤워를 마치고 왔는데요. 오늘 학교 갔다 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 못한다 하고 운동은 건네뛰었습니다. 지금은 11시 51분입니다. 저는 이제 자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토익 공부는 하고 물도 다 마시고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끝. 아니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날씨는 왜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거지? 그래? 응. 유해랑 같은데? 어. 스토리 올려라, 언급해라. 응? 내가 근데 빨리 먹으면 안 되냐? 화장대를 보니까 브러쉬를 좀 빨아야 될 것 같아서 짠! 다 빨았어요. 오늘 아침에 깜빡한 영양제 족발. 방금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운동을 하면 샤워를 하루에 두 번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은 딱 12시입니다. 저는 이제 자려고 합니다. 내일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자보도록 할게요. 저는 방금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얼른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빠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학교 가볼게요. 오늘의 언박싱. 어, 지연서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얘는 도대체 뭐, 얘 우사기야? 얘 뭐야? 알 수 없는 애가 나왔어. 하나 남은 거긴 했는데. 다들 이거 만져보고 사나봐. 이 언니가 이걸 꾸기고 있네. 아, 꾸겼어! 이건 도대체 무슨 젤리일까? 지구젤리 짭 아니야? 심지어 여기 파였어. 얘는 도대체 무슨 아이일까? 앉아! 나 사실 우사기 나온 게 좀 기대했는데. 남매 카드를 만들까? 네. 이미 들었지. 선생님. 앉아봐. 이제 좀
당당하게 살아, 유진아. 뭐라고? 어? 감사 기다리는 거. 오이 식구나래. 내 거. 오이 식구나래. 뭐해, 뭐해, 뀨! 아, 왜 꿍이란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진짜 너무 좋다. 집에 왔습니다. 모르는데? 계속 아파요. 떡볶이.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얘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애가. 뭐야 얘는? 눈이 왜 하트야? 눈이 튀어나온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눈에 혓바닥 있는 것 같아. 내 건 뭐지? 너도 이름 넣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단어 스펠링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점심이란 뜻이죠. 이거는 출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읽어주면서도 오. 지금은 12시 34분. 일단 이만 자도록 할게요. 오늘 물도 끝. 제가 8시 일어나서 조금 활동하다가 너무 졸려서 12시에 일어났어요. 네, 이게 제 책임이고. 오늘의 첫 물을 마시면서 시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시우의 원작기 키링 사러 가는 중입니다.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사러 가라 그래서 가고 있어요. 구매 완료. 집 가서 뜯어야지. 삼각대를 사보려고 다이소에 왔어요. 삼각대도 샀어요. 짠!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사온 게 들어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사야지 하는데 계속 까먹어가지고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각대를 하나 샀고요. 원작기 1, 원작기 2, 원작기 3. 근데 만져보고는 못 살 것 같아서 만져보진 못했고 그냥 뿔 잡는 대로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상관이 이렇게 끝입니다.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우사기 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은 거. 어? 얘 처음 왔는데 귀여운 것 같네. 아니 우사기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안 나올 수가 있나? 약간 똥손인가 봐요. 아니 어떻게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그게 나오지? 치카도 안 나오고 치와르도 안 나오고 우사기도 안 나오고 괜히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 우사기 얘네들을 갖고 싶은데 왜 네 개나 종류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 샤워를 끝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12시에 못 잘 것 같아요. 공부할 게 좀 많아서 하고 자도록 할게요. 지금은 3시 8분입니다. 시험 정리하고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전 이제 자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